한때 활기찬 인생을 살았던 노인들은 노후를 맞이하며 새로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중 한 사람인 마리는 재빠른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녀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잠재력을 발견한다. 그리고 마리는 유튜브를 통해 노년들을 위한 경제활동을 공유하는 동시에 그들이 활기찬 유튜브 창업가로 거듭나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마리가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그녀의 손녀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적합한 경제활동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리는 빵 굽기와 같은 자신의 취미를 활용하여 성장하는 온라인 빵집 사업을 시작한다. 마리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레시피와 빵 굽는 팁을 공유함으로써 인기를 얻게 되고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기술과 취미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대기업의 경쟁자의 주목을 끌게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도전을 겪으면서 마리와 그녀의 친구들은 디지털 시대의 기업가 정신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우정, 회복력, 그리고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마리의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그녀는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결국 디지털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나이가 결코 제한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노인 창업가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마리의 여정은 나중에 더 나은 세대의 창업가들이 자신의 열정을 받아들이고 온라인 영역에서의 기회를 쥐어잡도록 격려하는 따뜻한 결말로 이어진다. 이 영화는 코미디, 드라마, 그리고 영감적인 요소를 조합하여 노화, 기업가정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진화하는 풍경을 탐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는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회복력, 커뮤니티, 그리고 노후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보편적인 주제를 강조한다.